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잘 풀고 싶다면, 사주를 잘 이해하고 싶다면, 십간,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십간 중 각각의 일간의 특성을 잘 이해하라. 일간의 특성을 잘 이해했을 때 사주 전체를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일간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오행상 갑목. 자, 다른 것도 똑같이 비유해서 보면 압니다.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일간이 갑목이다. 그럼 오행상 나무입니다.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다 압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자 이런 것도 크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아느냐?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일간 갑목인데 일간에서 갑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갑목이 생목이냐 사목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이거라는 거죠. 갑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생목이냐? 이거 다 이해를 합니다. 생목. 사목, 죽을사 사목을 이렇게 보겠죠. 여기서 헷갈리죠. 이것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냐. 사목이 뭐냐? 죽은 나무냐? 썩고 문드러진 나무냐?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사목은 뭐냐면 생목은 말 그대로 오행상 목, 갑목이 쭉쭉쭉쭉 성장하는 것을 생목이라 하고 사목은 성장이 멈췄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생목은 봄을 이야기합니다. 봄 자체. 봄은 임묘지를 이야기하겠죠. 임묘지. 2월달, 3월달, 음력 1, 2, 3월달이죠. 음력 1월, 3월달에 갑목은 무조건 자랍니다. 어떻게든 자란다면 쭉쭉쭉 자라서 조금씩 소강 상태로 갑니다. 이때 이 갑목이 생목이냐? 사목은 뭐냐? 당연히 겨울이겠죠. 겨울. 해자축이겠죠. 해자축. 겨울이니까 겨울의 나무는 성장이 멈췄다. 그러면 여기다 사목이라고 안 해야 하거든요. 성장이 멈춘 나무로 해줘야겠죠. 생목이니까. 근데 사목의 이야기하는 여기서 사자, 죽을 사자라는 것은 그 이야기가 성장의 흐름이 멈춘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먼저 분석을 해줘야겠죠. 생목이냐 사목이냐. 그러면 여름철과 여기서 가을이 나타나겠죠. 여름과 가을이 있겠죠. 가을부터는 뭐냐면 얘는 갑목 자체는 이미 사목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사목으로. 그 다음에 얘는 여름은 성장, 생목에서 성장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이 멈춰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래도 얘는 생목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한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생목과 사목이 장명을 할 때나 사주를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생목은 갑목을 갖고 생목을 갖고 태어났다면 당연히 얘는 뭐가 필요냐?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이죠. 나무가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행상 수하고 화가 필요하겠지.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물 공급을 원하죠. 물을 줘라. 그리고 햇빛만 줘라. 그러면 갑목은 자라겠다. 성장하겠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성장. 그런데 사목은 뭐냐? 얘는 이미 겨울이었다는 거죠. 겨울이니까 뭐냐? 얘는 어떤 걸 원하냐면 사목 같은 경우는 같은 기운데 사목일 경우에는 얘가 사목일 때는 정화와 경금을 원하는 거죠. 화 중에서 정화를 원하고 경금 자체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정화와 경금이냐? 사목일 때는 반드시 정화와 경금이 왕중왕이다. 그게 바로 진신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갑목에서 진신. 그냥 그 자체. 가을과 겨울에 있으면 어쨌든 정화와 경금이 있어주는 게 좋다. 이 도끼를 갖고 쪼개서 썼을 때 갑목은 최고의 자기가 부흥하고 발전한 것은 정화나 병화. 그 중에서 정화를 만나서 자기가 타들어갔을 때 가장 잘 풀리는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타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목은 정화를 태어날 때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를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갑목에게 있어서 병화보다 정화를 더 반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이 크니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화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먼저 나와줘야겠죠. 장명할 때도 벌써 여기서 틴트가 없겠죠. 어떤 글자를 쓰면서 장명을 해야 그래도 그 이름에 도움이 되는가 알 수 있겠죠.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갑목입니다. 자, 그러면 겨울로 보자. 겨울 해자축을 보겠습니다. 해자축. 겨울에 갑목을 갖고 태어난 것이 다 겨울이다 이 말이에요. 겨울이요. 겨울도 시작이 되고 왕사가 가장 왕하고 겨울에 끝 빠지겠죠. 근데 여기서 급이 다 다릅니다. 갑목의 해월에 있으면 갑목의 해 겨울은 겨울이지만 이때는 갑목의 해월은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은 해월은 목림절 4월 5일 식목일 나무 심고 이때는 큰 나무 옮겨 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해에 의해서 갑목이 장생이라 그럽니다. 아주 좋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이런 경우 얘는 기름진 물이다 이런 걸 이야기했죠. 아주 얘를 냉한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갑목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분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이 해월에 큰 나무를 옮겨 심습니다. 그러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자부터는 춥고 냉하다는 걸 이야기했죠. 축도 얘가 축 지나면 바로 입춘이 들어온다, 봄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얘 실질적으로 이 자가 가장 이 갑목의 자는 쓸모가 없는 거죠. 가장 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련과 아픔 하면 멈춤을 이야기하죠. 얘는 고통이 있지만 조금만 참으면 입춘, 봄이 온다는 거죠. 봄이 호랑이 인이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축월은 땅을 살짝만 그걸 알면 눈을 잠깐만 내린 눈을 살짝만 이렇게 헤쳐보면 거기에 싹이 나고 있다는 거죠. 이 추운 땅에 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갑목이 겨울을 맞이했다. 태어난 게 해자축이다. 특히 자화축이다. 그러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따뜻함을 원하는 것이죠. 조후를 원한다는 거죠. 조후. 조후를 해주는 것은 토와 화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화가 조후에 중요하다는 거냐. 그런데 토는 얘가 물줄기를 막아주는 것이 좋다. 물줄기를 막아줘야 화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토가 없이 화 너한테 들어가면 자한테 깨지고 상극, 그래서 좌우 상충을 맞이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얘는 해자축은 먼저 조후를 원한다는 거죠. 따뜻함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나무는 겨울에 갑목은 뭘 이야기하면 한자를 씁니다. 한자. 한복. 추운 나무는 뭘 향하냐면 볕을 향한다 이걸 이야기해. 향양이라고 이름이 향양. 한복 향양. 차가운 추운 나무는 볕을 원한다. 햇빛을 향하고 있다. 향한다는 거죠. 햇빛을 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겨울철에 나무들은 무조건 남쪽의 햇빛을 찾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무조건 그래야만이 견뎌낸다는 거고 남쪽으로 자기의 방향을 얼굴을 틀린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죠. 나무들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 추우니까 당연히 추우니까 따뜻한 걸 원하죠. 따뜻한 거 뭡니까? 온실이겠죠. 이 안에 들어간 불 들어가는 거. 여기서 불을 켜주면은 얼마나 따뜻냐. 밖에서 아무리 눈보라 쳐도 이 안은 따뜻하는 거죠. 얘가 뭐냐면 무토를 이야기해 주고 얘는 화를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토와 무토와 화가 생명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기본은 먹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갑목이 겨울이었는데 그럼 봄이 들어왔다. 봄이 왔네. 여기에 생목이 들어왔어요. 인묘진이 왔습니다. 인묘진. 봄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2월이니까 입춘이 됐겠죠. 입춘. 그 다음에 묘진. 얘는 봄이죠. 그러면 갑목이 가장 원한 겁니다. 봄인데 뭘 원하냐? 지가 성장을 하고 싶다는 거죠. 나 이제는 쭉쭉쭉쭉 잘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원하냐면 일단 수분을 원하겠죠. 수분 자체.
물 공급을 원한다는 거죠. 나무는 물의 공급을 원합니다. 이때는 자기가 성장해야 하니까 쭉쭉 자라니까 얼마나 물 공급을 필요로 하는 거죠. 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 공급이 안 이루어지면 자라다 안다는 거죠. 자랄 시기에 못 자란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여기다가 화까지 들어가면 봄에 수와 화기, 화, 물과 햇빛이 들어가면 얘는 자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니까 일단 밝아요. 긍정적입니다. 왜? 가장 좋은 것을, 좋은 환경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갑목이 봄에 태어나면 일단 화기를 갖고 화와 수 기운이 있으면 이 아이는 벌써 정서적으로는 아니면 집안의 좋은 분위기에서 태어났다. 혹은 분위기가 집안에 어려운데 얘는 밝게 간다는 걸 이야기했다.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부르면은 이 봄에 들어왔으면 수와 화가 당연히 당근이라 그럽니다. 정말 당근이죠. 이 장명할 때도 얘가 이렇게 그려가줘야겠죠. 이걸 찾아서, 이건 하나의 양념입니다. 이걸 찾아서 가장 중요한 삼원오행을 잡아주는 것이 장명의 꽃이다. 삼원오행을 잡아주는 것이 꽃이다. 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얘가 필요하다. 그러면 봄에 태어났다. 당연히 수와 화의 상태를 놓고 봐야겠죠. 수와 화의 기운이 어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유불급. 어느 한쪽이 너무 많다. 이게 물이 많지만 너무 많으면 부목이 되고 화기가 너무 많은 봄에 너무나 감으로서 고사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니까 항상 중용을 지켜라. 중간을 가라. 이것이 바로 조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조우. 그러다가 여름으로 갑니다. 사오미. 사오미로 갑니다. 사오미. 여름에 나무는 뭘 필요로 합니까? 여름에 당연히 이때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오로지 물만 줘라 이 말이죠. 물만. 나는 그 대신에 물만 주면 더 이상 이때 나무 갑목이 이때는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점은 멈추고 거기서 색깔을, 자기 색깔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물만 공급해주면, 물만 공급해주면, 갑목의 여름처럼 물만 잘 공급해주면 자기의 소임을 다하겠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름철에, 만약에 한 여름철인데 화기가 많은 상태에 물이 없으면 뭡니까? 물이 없으면 갑목은 자기 역할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부족하면 갑목으로서 자기 역량 발휘를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 부분이 없어 이 갑목은 늘 얘를 찾으러 다닙니다. 사주에서 재성이 없다. 재성이 없으면 늘 재성을 찾으러 다닙니다. 여자에게, 남자에게서 재성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없다 해서 여자를 안 찾는 것이 아니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없으니까 늘 찾으러 다니는데 찾으러 다니지만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운에서 들어올 때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운에서 들어와서 기운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없으니까 수를 활용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지. 이것이 장명이라는 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장명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장명을 여러분들 정말 공부해 보십시오. 정말 공부해 보시면 장명이 사주하고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정말 사주를 잘 분석했다면 이름을 잘 잡아주면 그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잘 지은 이름은 효력이 금방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명리 공부하는 걸 장명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보시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명의 꽃은 삼원오행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양념을 찾아냈으면 이 양념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삼원오행을 이야기합니다. 삼원오행도 참으로 깊이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갑목하면은 그냥 자연 하나 이게 갑목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걸 못 찾아내겠죠. 이 갑목 갖고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파고들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 자, 가을은 이제 신유술이겠죠. 신유술. 갑목이 가을을 맞이하면 얘는 뭐냐면 갑목은 이때부터는 열매를 따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성과를 거두죠. 갑목에게 있어서 경금, 신금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오행상금은 원래 결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을철에 결실을 갑목이 딸 수 있냐 못 딸 수 있냐, 딸 수 있냐 못 딸 수 있냐는 것은 이런 봄과 여름에서 수분 공급이라고 햇빛을 잘 받았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더운 시기에도 그래도 가물지 않고 잘 자랐느냐, 여기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도 똑같다는 겁니다. 수박농사든 무슨 배농사든 아니면 사과농사든 봄에 꽃을 피어서 그 좋은 기운을 맞아서 여름도 좋은 날씨의 영향을 받아 하면 가을에 좋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봄에 가물었다, 여름에 너무 물이 많이 왔다,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가을에 이 결실 따는 것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실은 결실인데 튼실하지가 않다, 단맛이 없다, 이만 다시 상품 값어치가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경우 열매는 열매지만 결실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때 감목은 당연히 필요하겠어. 뭐냐, 화의 기운 자체가 당연히 필요하겠지. 화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감목이거든요. 가을철에는. 왜냐하면 이때 강렬한 햇빛을 가지고 결실을 있게 해줘야 하니까. 그러면서 이 감목은 가을철은 건조하니까 약간의 수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약간.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감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떤 상태냐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감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감목. 자, 감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게. 태어난 시에 감목이 있는 경우 총 다섯 개겠죠. 감목이 태어난 달과 있는 경우, 태어난 연과 월에 있는 것, 일간뼈에서 이렇게 있는 것,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간을 갑을 갖고 있는 태어난 연지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운에서 들어올 때, 갑목 일간을 갖고 있는데 운에서 갑목이 들어올 때, 이게 다 해석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정확히 해석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주를 풀 수 있다는 걸, 이게 다 다른데, 다 다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감목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 비견. 견줄비. 어깨견.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나란히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형제를 이야기하고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형제 친구는 크게 개치 말아라. 근데 이것보다 사주에서 실전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실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도 있지만 동업수로 가야 돼. 동업. 동업.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실전에서 물어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누구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자를 이야기합니다. 경쟁자. 경쟁자가 내가 감목을 갖고 있는데 옆에 감목, 태어난 씨에서 감목을 있어요. 그러면 경쟁자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회사 다니면은 회사의 경쟁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옆에 경쟁자, 동종, 업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호프집 하는데 여기서 핸드폰 가게,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호프집 하고 옆에 호프집, 치킨집 하면 치킨집, 동종, 업종. 나와 나란히 해서 쪼개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목이, 감목이 나타나면 답답한 겁니다. 진짜 효용 값어치 값에.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죠. 갑갑하다. 더 세게 이야기하면 깝깝하다. 깝깝한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갑갑하다. 나무가 있는데 또 다시 나무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양분을 빨아먹는다는 거죠. 똑같이 빠는 거, 똑같이 공동으로 나눠 먹으니까, 뭐든 쪼개 먹으니까, 이놈이 왼숫덩어리다는 거죠. 왜 뭐든지 나눠 먹고 함께 하니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팔할 정도가 도움이 안 되고, 팔 구할이 안 되고, 일할 정도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도움이 돼도 얘는 뭐냐, 지 것을 뺏어간다는 건, 도와줘서 지 것은 차지한다는 거죠. 내 것 지불을 달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는데, 여기는 시에 태어난 일간이 갑목이 돼 태어난 월에 있을 때는 이건 뭔가,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는데, 이런 것이 해석이 안 되고 하니까 사주를 23년간 30년간 공부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덕담이나 하자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밀리는 겁니다. 이게요.
이런 부분이 정확히 알아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간의 갑목이나 그러면 갑목의 특성을 잘 알아라. 이렇게 나타날 때 을목도 똑같습니다. 을목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든가 을이 있을 때 갑과 을이 있을 때 같은 오행상 목인데 갑과 을이 있을 때 을이 갑이 있을 때 일간이 을인데 갑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한 번만 머릿속에 제대로 교육을 통해 아니 강의를 통해 교육이 되면 이것이 되면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왜? 이치를 갖고 자연의 이치 갖고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주를 보는 순간 답이 그냥 나도 이렇게만 있으면 가든가 벌써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감목을 갖고 있는데 감목이 나타날 때 얘가 과연 신약사주든 신강사주든 도움이 둘룸인가? 신약사주 이름이 두루면 뭐냐? 지분은 다 요구한다는 거 도와줄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지만 내 것도 정확하게 계산해 줘야 돼 이거거든요. 공짜는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동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고객들이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동업하는데 어떻습니까? 신강사주 당연히 이건 아니죠. 신강사주에서 이렇게 감목이 들어오면 이건 나에게 탈제 현상이죠. 탈제. 재산을 쟁탈해 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비견이지만 이때는 비겁작용이 됩니다. 뺏어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뺏어가도 강하게 뺏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서 나가면 그러면 일단은 사주에 대한 천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을이 을을 만날 때 병이 병을 만날 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